이거 뭐야? 띠 먹은 거야 뭐야? 오 마이 갓. 아 나 틴트립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번에 더샘 캔디 틴트 리뷰에 이어서 더샘의 리얼 젤 틴트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 길어요. 완전 길죠? 그래서 이건 좀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의 손등 발색은 물론이고요, 입술 발색, 발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훈이 형과 함께 리뷰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손등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차례대로 레드소다, 다즐링티, 자몽에이드, 샤토 버건디 색상입니다. 저는 네 가지 색상 중에서 손등 발색으로 봤을 때는 2번 다즐링티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립 발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부터 빨리 지워볼까요? 화장솜을 꺼내고 우와 블루프는 착색이 미쳤어. 와우. 괜찮아 나에게 미샤에서 구매한 올 클리어 틴트 리무버가 있다기. 이거를 한 다음에 문질러라 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문질러. 이거 영빈이가 추천해준 제품인데요. 오 지워진다. 아 괜찮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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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틴트 리무버는 처음 봤는데 오 잘 지워진다. 그럼 저는 물로 씻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지워지도록. 여러분 제가 한번 물로 헹궈냈는데 씻어냈는데도 아직 이만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착색력 대단하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입술 발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드소다 색상을 발라볼게요. 정신 차리고 발라야지. 면봉으로 빨리. 네 여러분 색상은 이런 색상입니다. 약간 치아가 더 시선 강탈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어때요? 전형적인 레드 색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여학생 틴트라고 하는 그런 약간 평범한 색상 있죠. 정말 레드 색상, 정말 무난한 그 이쁜 색상 있잖아요. 딱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말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와 진짜 좋아요 향. 이게 약간 체리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약간 먹고 싶어. 아 나 지금 먹어. 나 순간 지금 먹을 뻔했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다음으로는 손등 발색할 때 가장 이뻤던 다즐링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색상 기대됐거든요. 주황주황하다. 네 여러분 다즐링티는 이런 색상입니다. 약간 주황주황하지 않나요? 주황주황하면서 저는 솔직히 주황색이라서 약간 안 어울리지 않을까? 너무 눈에 딱 띄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오 진짜 뭔가 주황주황한데 약간 그렇게 또 부담스러운 주황주황이 아니고 약간 자연스럽다? 그리고 약간 피부가 좀 더 화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손등 발색이 이어서 입술 발색 색깔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짠! 네 여러분 다음으로는 3호 자몽에이드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입술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이제. 그치만 참고 발라야 되는 거겠죠? 후! 근데 이거 자몽에이드 색상인데 약간 평강 분홍 느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지금 다 풀립을 발랐는데 색상이 약간 형광분홍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자몽에이드라 그래가지고 좀 더 자몽자몽스럽고 주황기가 좀 많이 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바르니까 핑크색이 좀 더 많이 가미가 된 느낌? 여러분 어떤가요? 이쁜가요? 나는 약간 어색하면서도 어색해. 약간 여성분들이 잘 어울릴 만한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남자 얼굴에 올라가니까 좀 더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큰 것 같아요. 아차! 제가 리뷰할 때 발림성이나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림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더샘 캔디 틴트랑 크게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젤 틴트라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은 착색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은 했는데요. 왜냐면 캔디 틴트가 착색이 너무 강했잖아요. 근데 얘도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샤토 버건디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입술 착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색상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 너무 진한 색상이에요 여러분. 색깔이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띠 먹은 거야 뭐야?
오마이갓. 아, 나 틴트립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그럼 이거 빨리 깔끔하게 정리해야겠다. 와, 착색 너무 빨라. 아하하, 착색이 너무 빠르다고. 컨실러. 컨실러 브러쉬 가져와. 네, 여러분, 샤토 버건디 색상을 바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완전 진하지 않아요? 완전 버건디. 근데 약간 놀라운 게 난 이런 색상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걸크러쉬 느낌 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잡지에 나올 법한, 죄송합니다. 약간 근데 뭔지 알겠죠, 여러분? 잡지에 보면은 약간 메이크업 다 안 하고, 아, 메이크업 안 하고? 약간 내추럴한 메이크업 하고 립에만 딱 포인트 주는 이런 잡지들 있잖아, 이런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약간 저는 근데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약간 레드립, 약간 레드립인데 검붉은 레드립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닌가요? 맞다고 해요, 여러분. 당장! 나 지금 입술 아프단 말이야. 당장 맞다고 해요. 그래야지 기분 좋아질 것 같으니까. 후니언, 정신 차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드소다 색상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의 레드 색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여학생분들이 쓸 수 있는 정말 무난무난한 레드 색상이었던 것 같고요. 2번 다즐링티 같은 경우는 약간 주황주황한 색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황 립이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 같은 피부, 약간 피부가 노란기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어둡게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약간 평소에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를 쓸 때는 밝은 파운데이션을 쓸 것을 강추드립니다. 3번 자몽에이드 색상 같은 경우는 주황주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바를 때 형광핑크 느낌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황주황 색깔을 원하신다면 2번 다즐링티를 구매하시는 거를 강추드리고요. 핑크빛을 더 원해하시는 분들은 3번 자몽에이드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호 샤또 버건디 색상인데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립이잖아요. 저처럼 약간 이렇게 어두운 파운데이션 쓰시는 분들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예 피부가 하얀 분들은 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백설공주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는 색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1번 색상이 가장 무난무난하니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 이렇게 입술 발색을 해보니까요. 4번이 의외로 저한테 딱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샘의 리얼 젤 틴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리뷰하기 전에 클로징 멘트를 찍고 있어요. 아니, 저번에 제가 리뷰 끝나고 클로징을 촬영했더니 입술이 새빨개진 상태로 약간 못생긴 상태로 리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정상답게 조금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클로징하고자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는 훈이한 될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는 흥이한 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저 꼭 만나야 돼요. 구독하기 눌렀죠? 그럼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 빵! 안녕! 호우!